그래서 한미 FTA를 폐기하고 한중 FTA를 중단시키면서 우리 기초농산물 국제 수매제를 실현시킬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를 저희들이 직접 따져보고 하니까 결국 이정희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들은 우리 농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농사 짓고 마음 놓고 정말 농촌에서 털을 닦을 수 있게 해줄 후보가 바로 이정희 후보라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만 바뀐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보적 우리 농민들의 이런 의제를 모두 다 실현시킬 그런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정희 후보와 저희 농민들이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후보와 함께 진보적 정권교체 이뤄내자! 예, 마지막!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실제 우리 농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대통령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번들하게 약속했지만 지키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2년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농민들 5천여 분께서 가장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나선 저희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의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지 않는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정희 후보는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농민들은 농업의 농업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할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선언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공약한 유일한 후보, 한중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공약한 유일한 후보, 농지개혁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 농어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 농자재 반값 실현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 농작물 재보상법 제정, 농업 재보험 공사 설치를 공약한 유일한 후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를 공약한 유일한 후보, 반농업 직불제 법률 제정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 우리 민족 쌀 자급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유일한 후보, 농협 미국 처리장 국유화를 공약한 유일한 후보,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복원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 농민중심 농정, 국가 책임 농정, 동일지향 농업을 선언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만이 농업을 살릴 유일한 후보임을 선언하며 이후 각 시도별로 300만 모든 농민이 이정희 후보 지지선언 동참을 독려할 것이다. 또한 선언 농민들은 이정희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예, 고마워하시겠습니다. 이정희 후보와 함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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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취하자!